네. 오늘 종목 분석 하나 머티리얼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단어 몇 가지부터 키워드들 확인하고 보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레포트 나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같이 보면, 자, 증설을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뭐 증설을 하는가 봐요. 자,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능력 확충 위해서 공장 신설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는 긍정적인 베네핏이 많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줄 걷는 것들만 좀 보면 하나 머티리얼즈는 4월 8일 공시를 통해서 아산 2공장 신설을 발표했다. 뭐 신설을 했겠죠. 그럼 지나갔으니까.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또 2019년도 하나머티리얼즈는 최대 주주, 하나마이크론이 최대 주주고, 자, 아산 디지털 일반 산업단지 입주를 위해서 산업시설 용지를 매입한 바 있다. 아, 2019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증설까지 완료를 했는데, 자, 증설이 완료되고 나면 어떤 부분이 바뀔 수 있느냐? 결국에는 생산 능력이 거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로에 대한 공급사 중에서, 자, AMAT, 이제 Applied Materials를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램 리서치의 소모품 및 서비스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저기에 장비주들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설도 그렇고 낙수 효과도 그렇고 결국에는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면 이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한 주가도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반등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하나 머티리얼즈도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죠? 자, 그러면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보시겠는데, 자, 삼성전자가 뭐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6월달, 7월달에 대한 저가 군역 이후에 지금 10월 24일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하나 머티리얼즈도 같이 볼게요. 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6월달, 7월달 바닥, 앞서 이제 삼성전자 바닥을 찍었던 구간이 여기 존재하는데, 그 자리 자체가 7월달에 이탈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하나 머티리얼즈는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주도주 패턴은 아니었다, 그죠? 그만큼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 강했다라는 거고, 자, 모회사 하나 마이크론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6월달, 7월달에 대한 바닥이, 자, 지금 현재 12,000원대 분포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 가격대보다 8,800원까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많이 빠져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막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자,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일부 회복되고 삼성전자가 61,000원대 넘어섰다는 것은 결국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한 부분에서도 낙폭과대가 심했고, 지금 이격도가 그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도를 좁히는 움직임이 드러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면, 마찬가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대한 주가가 돌아설 수 있다면, 그리고 램 리서치에 대한 주가가 돌아설 수 있다면,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한 주가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지금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것도 7월 달에 그때 저점이다, 그죠? 삼성은 똑같은 저점을 형성을 했다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도 지금 10월 24일, 10월 25일부터 돌아서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상승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램 리서치도 볼게요. 자,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6월 달, 7월 달 바닥권역에 대한 가격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이제 돌파해서 넘어갔던 6월 27일, 앞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삼성전자보다는 한 이틀 정도 더 느립니다. 왜이 날짜들이 중요하냐면 결국 먼저 돌파해서 넘어가는 종목이 좀더 강하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넘어가지 못하고 뒤에 넘어오고 있다는 건 조금 후발주자 느낌이 강한데,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전공정 장비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괴리를 같이 하고, 그러면 랩리서치는 조금 그 뒤에 처져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에 따른 부분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과정이겠죠. 그러면 지금 주도 패턴이 무너지지 않는 한 약하게나마 지금 계속적인 이런 반등세를 붙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바닥을 드러냈던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에 대한 낙폭을 본다면 좀 더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상단인 20주선 이상까지는 한번 추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때마침 앞에 갭이 한번 떠 있어요. 갭이 한번 떠 있는데요. 그 갭에 대한 부분 자체가 36,000원, 한 37,000원 밴드, 그 정도 밴드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양상들인데, 자,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더 이슈가 되고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본다면, 자, 요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세를 좀 갖출 수 있겠다. 그죠? 앞에서 갭이 떴던 자, 요 정도 구간, 그 가격대로는 한 다시 12,000원 밴드로 회귀할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나 머티리얼즈도 반등 추세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한다면 우선 36,000원, 38,000원대가 첫 번째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가격으로 봤을 때 7월 달에 빠졌던 자리, 자, 요 자리죠. 7월 달에 빠졌던 자리가 자, 4만원 밴드이기 때문에 고 36,000, 38,000 돌파하면 또다시 한 번 더 4만원까지 추락이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